좀 이게 사주 성향의 자체가 늘 조심스럽고 늘 생각이 많아야 되고 늘 뭔가 진중해야 돼요. 그렇게 커오셨어. 맞아요. 그렇게 커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기까지 진행시키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생각도 많고 사람을 하나 만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고 이 맞아요. 사람의 실패수를 보더라도 있잖아. 이게 맞는 건 사람을 갖고도 그래. 사람을 갖고도 그러고 그리고 원래 나는 한 부모 밑에서 좀 자라야 돼요. 네? 부모를 좀 일찍 여의시거나 예. 아니면 한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시거나 좀 그런 사주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가 늘 공허해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그래요. 늘 공허해서 예. 그거에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그리고 사주 이게 엄마의 운명을 이렇게 보면 이 사주를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어렸을 때 생각을 딱 가지고 살아. 그리고 지난 상처를 가지고 딱 가지고 살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좀 그걸 잊으려고 해요. 근데 네. 엄마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는 이유가 그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심오해, 생각이.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주 자체가 좀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늘 반복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될까? 나에 대한 궁금증으로 계속 사시거든요. 삶에 대한 궁금증. 네, 맞아요. 나에 대한 궁금증. 삶에 대한 궁금증. 네. 이런 걸로. 이러신 분들은 종교 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데, 종교로. 안 그래도 제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맹신자가 되면 안 돼. 여기는 안 그러면 교주한테 빠져서 네. 헤어나오지 못하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맞아요. 여기는 이단에 빠지기 그랬어요. 싫어서. 맞아요. 그냥 맹신하는 게 나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어느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신학을 공부를 해도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그 길이 안 열려가지고 아니 길이 안 열렸다기보다도 좀 내가 이 길을 좀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만두게 됐고요. 그 복잡다단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데 많아. 이 생각을 나도 떨치고 싶은데 안 떨쳐져. 그쵸. 제가 오늘 오게 된 이유도,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과묵한 성격이기도 했지만 다혈질이라 제가 좀 많이 겁을 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말수도 적다 보니까 이제 말을 잘안 하시는 성격이라 속내를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양에서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6.25 때 내려오셨다 그러는데, 그럼 고향이 그럼 이 여기에 이 친인척들이 없나요? 예, 없어요. 그냥 본인 혼자예요? 예, 친인척이 뭐, 형제들밖에 없어서, 외갓댁은 좀 거리를 두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6.25 때 그냥 평양에 조부모님 모시고, 그냥 두시고 형제들끼리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제가 고3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이 많이 컸는데,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계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부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도 치르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네. 왜? 엄마가 큰딸만 데리고 갔다 오셨거든요. 지방이라고. 그래갖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얘기도 못 듣고 어떻게 예.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예. 못 듣고 예. 예.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래서 그럼 지금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큰딸은?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왜 그게 나한테 트라우마로 남아요? 충격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요? 펼쳐지지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왜 옛날에 엄마하고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를 못했을까 그런 후회도 많이 남고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게 그것도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서 저도 이제 내뱉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많이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늘 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된 거죠. 늘 해소 안 된 채로 그냥 떨쳐버리면 되는데 워낙에 본인의 성향이 떨쳐내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을 후에 그냥 좀 지나간 거를 지나간 거대로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어. 근데 될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파고든다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또 생각하게 돼요. 이게 잊어버리다가도 다시 생각나면 왜 그러지? 고정이 돼 있어. 이게 딱 박혀 있어. 이 생각이 또 이 생각이 딱 고정이 돼 있어서 그거는 좀 죽을 때까지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어쩌냐. 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준다고 한들 예. 그렇구나 하고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 이게 너의 운명이야 그러면 또 파고들거든. 또 파고들어서 왜 그런 운명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또 되물을 거거든요. 항상 늘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줘야 돼요. 그건 맞아요. 네. 늘 물음표. 네. 이런 현상에 대한 왜? 뭐 때문에? 어디서부터? 네. 늘 물음표. 근데 정확한 답을 내가 내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스스로에게 계속 묻잖아요. 네. 근데 묻기만 하지 답변은 안 해줘, 본인이. 아. 그런 사람이 내가 답변을 딱 던져주면 그렇구나 할 것 같진 않아. 아 맞아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답변을 안 줄 거야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성향이니까 답변을 받으면 그거구나 하고 그냥 좀 놨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계속 살아가는 게 버거워요. 그리고 진행 속도가 없어. 삶에 속도감을 못 느끼고 그냥 세월의 흐름감만 느끼고 사는 거야. 뒤돌아봤더니 벌써 내 나이가 아 이렇게 아,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죠? 네. 속도감을 못 느껴. 세월의 흐름감만 느끼지 내 삶의 흐름을 같이 이 시간과 같이 가야 되는데 난 그 시간에 정체돼 있고 시간만 흘러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음표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던져? 답을 스스로 못 내리는데 그럼 답을 해주든지. 저는 왜 그럴까요? 이게
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 온 것들이라고. 아, 습관처럼요? 아, 네. 그게 마음의 습관이, 생각의 습관이, 생활의 습관이 나를 조금 잡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도 어렸을 때부터도 성향이 조금 심오했어요. 주변의 상황에 눈치를 많이 봐야 했고,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 마냥,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순응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은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가야지라고 나를 스스로 납득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따라간 거야. 이게 습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근데 좀 이제 답해주세요. 스스로에게 답을 해주세요. 네. 그만 묻고. 묻지 말라고요? 답을 여태까지 물어온 것들이 많잖아.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지, 일단은. 네, 네. 그 숙제를 해놓고 이제 뭔가 묻기 시작하면 답을 주라고. 스스로 답이 안 나면 어떡하죠? 그럼 답이 없는 삶이구나. 딱 접어야지. 아, 이건 답이 없는 걸 내가 자꾸 물었구나. 어떤 공식이 없는 거였나 봐. 이래야죠. 왜냐하면 삶을 질질 끌고 가는 기분이야. 보따리 하나 가지고 산뜻하게 가지 않고 질질 끌려가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50 가까이 이렇게 정말 질질 끌고 생각에 고정된 채로 그렇게 와서 본인은 이 삶이 익숙하겠지만 실령이 봤을 땐 그만하고 내려놨으면 좋겠어. 네. 그거에 익숙함으로 본인한테 조금 짐을 더 얹혀주지 말라 그러고 싶어요. 제 삶의 습관이 돼가지고. 그죠? 그게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건 질문하지 마. 네. 내 스스로가 답을 해줄 수 없는 건. 네. 접어. 그래야 돼. 그래야 이후에 질문하는 것들을 답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계속 물음표 던지고 갈 거거든요. 앞으로의 삶도. 네. 이제 답하고 자세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 네. 네.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놓고 좀 가야 나머지 이렇게 삶이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좀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가 재미있으세요? 워낙에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노래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풍경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늘 바라보면서 새들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자연을 바라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것만 하세요. 생각 그만 하시고 즐겁다가 즐거움의 여윤이라는 게 계속 이게 마음에 와야 되잖아요. 아, 이게 즐거웠어. 뭐 이거를 했어. 아, 다음엔 또 즐거운 걸 찾아야지 해야 되는데 본인은 즐거움과 동시에 또 엄습해와. 이게. 또 엄습해와서 네. 나를 또 정체시켜.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가 잘못 살았다 이게 아니라 요 버릇을 조금은 고쳐야 조금 더 즐거움이 오래 남고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 불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내 행복에 방해 요소가 생기니까 이건 좀 차단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답해줄 수 없는 물음표는 이제 던지지 마시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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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요즘 심오하게 얘기하지 말고. 아니, 요즘 많이 고민되는 게 여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예. 해소해놔야 이룰 예. 수 있어. 방해 요소가 된다니까? 방해가 돼. 왜냐하면 늘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나는 내 권리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뺏겨야 됐고, 늘 손실이 있어야 됐고, 내거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그거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내 스스로 생각을 했으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내 거를 찾지를 못해서 이뤄놓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거가 맞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이걸 가져야겠으면 갖겠다라는 의욕도 올라와야 되고, 열정도 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주변에 의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주변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 위주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 물음표 그만 던지고. 그래야 내, 뭘 이럴 수 있겠다. 내게 생기겠다. 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골골대가지고 건강이 좀안 좋다 보니까 용기 내서 뭘 해야지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 멈춰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도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놓치고, 네. 기회가 와도 자꾸 놓치고, 네. 자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 해야, 멈춰야, 내 스스로에게 답을 줘야, 무언가를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신학을 공부를 박사과정을 네, 해가지고 하세요. 교수를 할까 아니면은 제가 미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용 자격증을 따서 미용을 교수하세요, 하고. 교수. 네? 교수하세요.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네. 있는데 복지센터를 차릴까? 그것도 괜찮고요. 일단은 신학 공부를 조금 더 하세요. 하서 교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사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 제가요? 그거 조금만 더 하면 할수 있을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목적을 좀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네. 좀 이제 갔으면 좋겠어. 주변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물음표 던지는 거 그만하시고. 왜냐면은 자꾸 물어보고, 자꾸 물음표 던지고, 의문점을 가지니까 내가 하는 일의 진행이 멈춰. 네. 자꾸 멈추고 진행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내가 마련해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공부를 좀 하셔서 네. 박사 따서 교수하세요. 잘 맞아요. 사실 제가 제일 질문 던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실령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해.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이 아이도 있고, 가정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근데 20년 전서부터 별거를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줘요. 안 해줄 거예요. 20년 전부터 별거였는데 지금 와서 이혼 왜 해줘요? 안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이, 이것도 이제 생각이 많은 거지. 더 만나야 되고, 그쵸, 생각이 많아요. 말아야 되고. 많아요. 정리하세요. 할수 있어요? 제가요? 인간의 정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을 안 주니까 계속 내가 사람을 가지고도 생각만 많아진다고.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가 있으면 그걸 좀 포기하고 갔으면 좋겠어. 본인이 말대로 내가 이뤄놓은 게 없잖아. 그지? 네. 그럼 내가 이제 뭘 이뤄야 되지? 네. 근데 사람 가지고 고민할 시기는 아니지. 내가 이뤄놓은 게 없잖아. 그럼 이뤄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 가지고 고민할 시기는 아닐 것 같아. 네. 산뜻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꾸 꿈을 많이 꿨어요. 네. 근데 꿈에 엄마가 두 번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만 툭 던지고 그러시거든요. 하지 마세요. 결혼의 운이 네. 가정의 울타리가 네. 남들보다 없어. 제가요?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고 그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사주가 안 돼. 좀 그 힘이 좀 부족해. 운이.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울타리를 내가 만들어서 내 울타리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본인은. 네. 그런 삶이다 보니까 이제는 남의 울타리 가지 말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뭐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중요한 게 뭐냐고. 내 삶 아니야? 하나만 택해야지. 사랑받고 살 건지 내 삶을 완성시키며 살 건지. 중요한 걸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진짜 제가 살아오면서 시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울타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늘도 울타리인데 그것도 없고 그것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울타리를 지으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이거는 제가 많이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뭐랄까 공격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나를 그러니까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공격성이 필요한데 그게 왜 빠져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맞아요. 그러니까 권리 주장을 못 한다니까 내 스스로에게, 남들에게, 주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위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휩쓸리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방해 요소들을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해야 그래야 내가 오로지 내 울타리를 좀 만들 수 있어. 아, 그런가요? 제 권리 주장을 하라고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저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주변에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하면 내가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 거지. 그리고 분쟁이 싫은 거죠. 맞아요. 분쟁이 싫으니까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나 병신 같아 바보 같아 이 소리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계속 이용당해요. 아, 쟤는 원래 다 아무것도 안 하던 애라고 인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나를 나쁘게 보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착한 컴플렉스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너무 박복해요. 그리고 내 게 없어. 내가 당당하게 내 거를 요구를 하는 게 왜 잘못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 깊게 하지 마시고 네. 하고자 하시는 거만 생각하고 가세요. 네. 네, 그게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난 건 어쩔 수 없구나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시기였구나 하고
답을 좀 주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산뜻하게 좀 살자고 이제. 네. 늘 마음 무겁게 생각 많게 복잡하게 가니까 내가 자꾸 중도 하차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시고자 하는 목표 세우셔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